내가 변해야 된다.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된다. 그렇죠? 담배 없이는 못 살겠지만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끊어야 된다.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피워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내 자신의 그 성격, 내 자신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은 참나가 아닌 무슨 나예요? 거짓 나예요. 그래서 거짓 나.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변질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예. 보통 우리 사람들은 분노 또는 두려움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내 앞을 팍 가로질러서 끼어들었다. 조금 화는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 참자. 이래서 조절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본래 조절을 잘 하던 사람이 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엔 조절 잘 했는데 지금은 이 분노가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뒤에서 일부러 박아버린다든가, 막, 나중엔 따라가서,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옛날엔 내가 안 이랬는데. 결국,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심한데? 예. 네. 이런 상태로 자꾸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네, 점점 비정상적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결국은 정상이 돼버려요. 그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분노가 났을 때 혹은 증오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이에요. 조절 능력, 조절할 수 있는 힘. 그 분노, 증오, 두려움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생기죠. 네. 여러분, 아직도 이 생기에, 이게 생기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생기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사람이 조건적으로 되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지고, 두려워질수록 위선적이 되고. 그 위선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가짜 선. 본래 내가 아닌 나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기가 꼬마가 3살짜리 꼬마가 두려울 때는 어디 품에 안겨야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야 되듯이 우리는 이제 그런 안길, 그런 품에 안길 그 대상이 없어요. 우리 엄마들이 다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또는 돌아가셔버렸고 이제는 누가 누구를 안아줘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내가 엄마를 안아줘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면 뭐 누구처럼 된다고요? 아기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처럼 안 되려면, 아기처럼 안 되려면 누구 품에 안겨야 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확실한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조절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공황이라고 그러죠. 공황이란 말은 영어로는 패닉이란 말입니다. 패닉이란 말은 뭔가 조금만 두려워도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패닉이에요. 조절이 안 돼. 이럴 때 무슨 파가 돼? 감마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고 정말 극단적 선택을 순식간에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는 말이야. 이게 전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절 능력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돼서 그래. 그래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해? 예. 네. 체면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너무 중요하고 이 그거를 가지려고 정말 내 자신을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 마음의 평화가 있을 그런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무슨 시험 걱정 뭐 스펙 걱정 뭐 예. 남으로부터 평가받는데 내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정상이 돼 버렸어. 그렇게 되면 점점 나의 조절 능력 그 생기가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나에게 주는 그 평화 이것이 점점 밀려나가고 불안이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뭐예요? 패닉, 공황 상태에 들어가. 조절은 못해. 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런데 내가 암이라고 그래도 내 마음은 편안해.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이게 공황 상태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렇죠? 네. 유전자에 대해서 배워보고 생기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리면,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자꾸, 무슨 항암제를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않으면 자꾸 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 항암제를 쓰면 내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진다는 걸 배워서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놓고도 질문을 던진 자기가 뭐 같아요? 바보 같아. 이제 들을 강의를 들어서 다 아는데도 이론적으로는 항암제를 먹었다고 해서 암이 억제된다. 암은 억제될 수 있죠. 항암제니까. 그러나 그 암이 억제된다고 항암제를 영원히 먹을 수는 없는 거야. 왜? 항암제를 먹는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내 면역력은 어떻게? 더 떨어지고 있어.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끊어도 될까요? 그래놓고 또 제가 왜 이런 바보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질문이야.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그런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안 먹으면 불안하다 이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의 그 이론 합리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합리성을 마비시켜.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적인 투쟁 대상은 악령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심각한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심각한 장면. 자,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질병이 아주 많습니다. 뭐냐면, 여기 병명이 나와 있는데,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병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거식 증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거식증이라는 건 정확한 병명이 아니야. 지금 이 영어로 기록된 병명이 정확한 게 아노렉시아라는 말은 식욕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 하기도 하지만 그 전혀 먹기가 싫어서 먹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거식증에 걸린 여자예요.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지금 36kg밖에 안 나가. 그런데 이 여자가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자기를 뚱뚱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옷을 벗고 거울에 비춰보며 자기 자신이 86kg로 나가는 뚱뚱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 그래서 옆에서 너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죠. 아니야, 뚱뚱하대.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못 말리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서로 상대방끼리 야, 이 부분은 못 말리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보고 이거는 못 말리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볼 때 뭐예요? 아, 우리 남편 이거는 못 말리겠고.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못 말리는 부분을 서로가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지만 내 자신에게는 그 못 말리는 부분이 비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내로남불들이에요. 나의 결점은 상대방이 볼 때 이건 나의 결점인데 이거는 나에게는 뭐예요? 정상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이 보면 불륜인데 나에게는 뭐예요? 로맨스라니까. 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런 우리 자신을 나타내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가 지금 어렵게 돼 있다 그죠. 그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식견이 마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데 먹는 데서는 노예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지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체중계를 가져와서 야 체중 재봐. 그럼 탁 재보면 36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 이 체중계는 고장 났다. 자기가 올 테니까 고장 났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방구에 가서 신품 아직도 안 뜯은 거 새로 사 가지고 와서 배터리 새로 넣고 자 다시 잡아 또 36이 나와.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는 못 믿는데. 자기가 맞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변질돼 버렸을까? 이 사고가. 이게 합리적이 아니야.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두려움이 들어오면, 악령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주면, 우리는 지극히 비합리적이 된다. 사고가. 그래서 여러분이 합리성을,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옳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아. 그래야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돼. 두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에 그 결론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적은 뭐예요? 두려움이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식증이란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뚱뚱해지는, 살찌는 것이 두렵다. 요즘 젊은 여성 살찌는 거 다 두려워해.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어린 환자, 초등학교 5학년, 11살짜리가 이 거식증에 걸린 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와서 뉴 스타트를 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살찔까봐 겁나. 그래서 안 먹는 거 안 먹어.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막 영양제를 막 혈관을 주고 막. 이러다가 죽어요. 그럼 악화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86kg로 보는 것은, 이것은 진실을 보는 거예요, 거짓을 보는 거예요? 거짓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현실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왜곡. 그래서 이제 그 왜곡이 가장 심한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아니죠. 그렇죠. 돈 있어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것을, 거짓을 믿게 되는, 그게 악령의 목표예요. 그래서 악령은 처음부터 무슨 거짓이 옳다고 믿는 존재가 악령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틀렸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아니야. 조건적으로 해야 돼.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좀 무섭게 해야 돼. 두려움을 줘야 돼. 그래야 사람이 변해. 그런 거짓을 믿는, 믿고 그 거짓을 다 이렇게 우리 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악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TV를 보고, 여자는 날씬해야 돼. 안 그러면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성형 해야 되고 안 이쁘면 안 이쁘면 무서워. 그런데 그러니까.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올바른 가치가 어디 있는 건지를 이게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야. 인간의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건데? 내면에 있는 거라는, 이 내면의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 외부에서. 여러분. 아무리 비싼 고급스러운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그 통에 똥이 들었으면 똥통이야 어쨌든 간에 뭐가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는 영 형편없는 유치한 것이 들어있어도 일단 뭐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무엇이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진정한 가치.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 두려움, 불안, 짜증, 걱정, 근심 이런 것만 들어 있으면 유전자가 망가져서 몸도 망가진다니까.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외부도, 외부의 몸도, 우리의 세포도 회복시켜서 점점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들,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 돈이 무슨 생명보다 귀중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11살짜리 이 거식증 환자 다 낫습니다.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계속 강제로 영양소를 들이밀 수밖에 없어. 그런다고 나아요? 왜 내면에 안 나아요? 걔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걔를 제가 데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 진선미, 유전자, 다 그걸 가르치니까 얘가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거식증 환자들은 막 하도 오래 굶어가지고 드디어, 에이, 먹자! 하고 먹어요, 또.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살죠, 살죠. 손가락, 목구멍에 넣어 꽉 해버려요. 그러니 성격도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얘기를 해줘. 하나님은 이래서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근데 얘가 그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뭐라 그러냐. 박사님,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네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조건적인 데가 많거든요. 탁. 그래서 하나님이 탁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네 속에 똥 같은 게 들어가면 너는 똥통에 불과하지만,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너는 뭐예요? 네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랑 그릇이야. 네. 네 몸은 생명 그릇이야. 생명 그릇이 되고 싶지 않냐. 아, 그렇네요. 계속 먹으라고 먹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걔가 하나님 얘기해 줘가지고 그게 다 나버렸어. 이 내면에 외모 지상주의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릇이 되었다. 나는 생명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자기가 그런 외모만 삐까뻔쩍해가지고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그런 사람은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면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아 그리고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운동하면은 절대로 살이 안 쪄. 그거를 이제 믿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겁도 나지 않고 건강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있어. 울산에 살아요. 울산. 아 대구에 사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엄마가 꽃감을 보내와요. 근데 그 꽃감이 기똥차게 맛있어. 그래서 참 그래서 결국 이런 이런 병도 무엇 때문에 오는 거야?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살이 쪄버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는 병들게 딱 좋은 사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암은 독감보다 더 많아. 그렇죠? 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폐암 없다. 대한민국에는 담도 안 없다. 대한민국에는 대장암 없다. 대한민국에 있는 암은 무슨 암? 위암, 간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체질이 달라서 그렇다. 그때는요, 그때는 병원에 암 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위암 아니면 간암이에요. 대장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대장암 생기고 폐암, 이제는 온 세계가 평준화 되어버렸어. 그것은 결국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식생활, 차 타고 댕기면서 운동 안 하는 거, 다 그렇게 반 뉴 스타트적으로 되어버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떠나가지고, 이거, 뭐, 좋은 거 먹는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이상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끝까지,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각을 바꾸어서 밥을 먹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만 돼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야만 돼. 그 생명이, 그 생기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주 몸이 약했어요. 온갖 병이 다 많았어.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했을 때도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어. 제가 의사로서,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이제 세보니까 제 몸에 15가지 병. 첫째,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벽에 머리가 많이 빠져있어. 그러니까 머리 숱이, 지금은 제가 내년이면 80인데도 어떻게 해요? 숱이? 뭐 비슷해요. 머리 안 빠져. 요즘 이렇게 자꾸 어떻게 당겨도 빠지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때는 샤워만 이렇게 하고 나면 물이 안 빠진다고. 왜? 머리카락이 모여가지고 물을 막아 물이 안 빠져.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근, 머리의 뿌리, 그 모근 세포랍니다. 그거하고 우리의 두피 하고 이게 단단히 어떻게 탁 치밀하게 짜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것은 모근 세포가 빨리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머리카락은 잘 안 나고. 요즘 젊은 30대 초반에서 젊은 남성들의 뭐예요? 대머리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SOD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고 거기다가 맨날 삼겹살이나 먹고 거기다가 술 먹고 이러니까 세포들이 다 빨리 죽어. 빨리 노화가 돼.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사람, 그 당시에 저도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자, 이제 탈모증. 그 다음에 여드름. 뭐 여드름은 날 수 있죠. 정상적으로 날 수 있는데 저는 여드름 났다 그러면 골마. 왜 골마요? 곪는다는 말은, 여드름이 이제 생기면, 피부에 그 털 있잖아요. 털하고 그 틈새로, 피부 틈새로 박테리아가 들어가요. 그 박테리아가 들어가도 면역력이 강하면 그 박테리아 죽여버려. 그러면, 뭐, 여드름 생긴 것 같다. 그러면 꼭 쪄버리면 또, 그게, 그, 피지가 나와버리면 또 안 물고 괜찮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저는 여드름 생기면 또 짰다 하면, 글로 또 박테리아가 들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서, 곱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름 짜내야 되고 맨날 벌겋게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요 가슴에도 그게 이제 등에 여드름이 생기면 이거 정말 불편해요. 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는. 하여튼 지독히도 몸이 약했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게 이게 기적이야. 그때가 이제 그런 때가 제 나이가 37, 38, 39 때까지 그랬다고.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생기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그 다음에 이제 이 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맨날 재채기 하고, 네. 맨날 눈이 가렵고,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네. 이게 알레르기는 그것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자, 면역력이 강하면 그 여드름 난 그 피부 틈새로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염증도 안 생겨. 그런데 또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 공기 중에 있는 무슨 박테리아나 먼지나 이런 것이 이제 숨을 쉬면 코로 들어가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거를 과잉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깊이 들어와서 병을 생기기 전에 어떻게 빨리 콧물을 만들고 눈물을 만들어서 씻어내고 재채기를 하고 해서 빨리 그 오염 물질들을 박테리아들을 어떻게 배설해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관지로 가면 기침하고 기관지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지를 좁히는 거야. 기관지를 좁히면 그 좁은 기관지의 그 길이로 숨을 쉬면 여러분 이게 널찍하게 툭 터였을 때는 공기가 통할 때 후 하고 그냥 통하는데 이게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 그게 천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관지가 나를 과잉 보호하기 위해서 더러운 거, 나쁜 거 흡입하지 마. 우리는 면역력 약하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확 좁아진다. 수축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잇몸병, 맨날 잇몸이 붓고 염증이 또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빨을 많이 젊을 때, 30대 때 이빨을 많이 잃었어. 그래서 지금 그 뭐라고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요즘 와서 이제 잇몸이 어떻게 없어? 면역력이 뉴스타트로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자, 그러니까 벌써 몇 가지 병이에요? 여러분이 세봐요. 네. 네.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밥 먹고 하면 먹었던 음식 그 신위산 이런 게 다 역류해서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식도가 맨날 흐려가지고 아픈 거야. 따갑고. 정말, 종합병원이라 그러죠.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만성소화불량. 네. 소화가 맨날 안 되는 거요. 왜 안 돼?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별명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경질쟁이. 신경질쟁이. 참 요즘은 신경질이 안 나. 편안해. 우리 남은자님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박사님, 화장실 너무 편안해. 옛날에 맨날 막, 여기가 복잡하고 막. 근데 이제는, 예, 네, 물결이, 베타파가, 무슨 파가 돼서? 알파파가 됐대. 그렇게 되면 낫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뭐 논이 주스를 먹느냐, 차가워서 국물을 먹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쪽으로 여러분의 정신이 팔리는 순간 끝났어요. 뉴스타트.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위산과다. 네. 벌써 몇 가지죠? 네. 그다음에 무릎 관절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네. 발가락에 뭐예요? 무좀. 네. 그다음에 치질. 그다음에 신경성 대장염. 네. 이런 15가지야. 그 15가지를 저는 내과 의사요, 알레르기과 의사였기 때문에 약으로 내가 내과 의사로서 알레르기과 의사로서 약을 처방해서 나을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사예요. 그거는 증세 치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제산제를 먹어야 되고 천식도 평생 나요. 그 이제 알레르기 약 먹어야 되고 약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게?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그 15가지 병들이 어떻게? 다 사라졌어. 지유돼버렸어. 네. 그러니 제가 왜 그냥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뭐예요? 그건 내가 의사로서 내가 처방하는 약으로는 날 수 없고 그냥 현상 유지, 뭐 증세 치료만 되는 그걸 왜 해요? 예. 네. 예. 네. 빨리 오세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항상 무서웠어요. 소심하고.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잠잔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 우리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제 제사는 주로 큰 집에서 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서. 지내는데 제사 이제 밤늦게 지내잖아요. 12시 돼서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몸은 피곤한데 눈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의 집 비게 베개 베고는 못 자.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잠이 안 들어가지고 맨날 베개를 거꾸로 세서 쳤다고. 아우, 나, 아니더라. 근데 제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잠자기 시작하고 뉴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유전자 켜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병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랬는데 그 소심한 성격, 겁이 많은 성격, 이게 왜 생기게 되냐면, 제가 태어나기를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43년생이니까 해방 전이죠. 그래서 만주에 왜 갔냐 하면, 그 만주에, 그 당시 만주라는 땅은 누구 땅이었게? 일본 땅이었어요. 그 일본이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일본이 욕심만 안 부렸다면 지금 뭐예요? 굉장히 강대국, 뭐 초강대국이 되었을 거예요. 왜? 대만도 일본 거였죠.
한국도 일본 거였지. 한국도 일본이야. 그래서 저는 일본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제가. 제 이름이 일본 이름이었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일본은 그 영국이 뭐 인도나 뭐 이런 데를 점령을 하면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일이 이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무슨 뭐를 만들었어요? 네? 아이고. 동인도 회사. 그렇죠?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다 식민지를 개척. 일본이 그 영국본을 보고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예. 네. 만주 개척회사. 예. 네. 그래서 그걸 만척이라고 그랬어요.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그게 이제 이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쫙 모든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뽑혀갔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은 거기 이제 만주에 가니까 일본 사람은 이제 귀족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귀족이었대. 그래서 그 일본 그래서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이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게? 만주 식민지 개척 회사 사람들이 제일 미워한 거야. 그 만주 사람들이 중사한 줄 볼 때는 우리 가족은 뭐예요? 일본 사람이야. 그러다가 45년에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주에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게요? 그것도 급작스럽게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그 있던 이놈의 일본 새끼들 어떻게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일본 사람이니까 막 도망 막 급작히 막 기차를 막 일본 정부에서 막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만주에서 그러니까 장춘이죠. 이 그 만주를 거쳐서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부산까지 가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고요. 거기에 우리도 일본 사람으로서 같이 그 기차를 타고 만주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때 도망 못 나왔으면 이상구는 지금 어느 나라 국민에게 예. 중국 시진핑이 밑에서 고생하고 있겠죠. 조선족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 발자참. 그때 이제 도망 못 나온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수십 시간을 오는 동안에 이제 그때 방금 참전한 러시아가 공군이 막 공격해 댕겨 그 일본 사람들이 탄 기차를. 그래서 거기서 막 비참한 일이 벌어져서 그때 제가 만 43년생이니까 45년에 그런 일이 생겨 2살 때. 전 전혀 기억 안 나요. 예. 네. 근데 막 그래서 부산에 도착을 딱 해보고 보니까 이 상구가 어떻게 그때는 제 이름이 타켓 어릴 때 타켓 일본 사람 짱 그러잖아요. 타켓 짱이었대. 이 타켓 짱이 그냥 귀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웃음도 안 나오고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비참한 그 거기서 막.
이거 못 고치죠. 그래가지고, 맨날 아픈 거야, 맨날. 그 저는 초등학교 때요. 한 달 학교 갔다가 또 한 달 아프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학교 가면 맨날 전학 온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친구도 못 사귀고, 예. 선생님도 낯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아이가 됐냐면,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도 겁났어. 뭐, 그 겁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선생님이 이름을 쭉 부르면 다른 애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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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런데, 이상구! 그러면, 맨날 겨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때는요, 시험 칠 때, 선생님이 원지에다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그 잉크, 뭐, 시커먼 거 가지고 밀고, 그래도 시험지를 재수 없으면, 시커매서 안 보이거나, 허해서 안 보이거나, 안 보이면 그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시험지 바꿔달라는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 그래서 그 당시 왜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책상, 글상, 교실에 있는 거 꺼내와가지고 거기에 쫙 줄서 찍는데요. 이상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 왜? 제일 멍청한 놈이 이상구야. 이러고 있어. 그런 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까? 예,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어난다고. 계란은 병아리가 뭐예요? 된다고. 뭐만 오면? 생기면 오면. 예. 그래서 나의 이 마음, 생각에 놀라운 혁명, 변화가 탁 일어나. 자.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얘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고 하면, 얘한테, 이 상구한테 감투를 씌워줘야 되겠다. 그 감투 씌워주면 뭐요? 신나서, 예, 생기가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반장, 무반장을 뽑는데,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님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임명하겠다.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뽑았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뽑았는데. 뽑아놓고 이제 제2부반장은 내가 임명하겠다. 이상구가 제2부반장이다. 제가 막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 부반장, 이제 나가서, 당선 소감을 이제 발표해요. 이제, 반장 나와서, 여러분이, 찍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부반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구. 저는 못합니다. 그게 이상구였다고. 네. 그게 중학교 2학년.
그 당시 이상구는 심각했다고. 심각해가지고 내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걸 뭐. 그게 나래니까. 그게 본래 나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얘를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변화시켜. 그 담임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와! 담임 선생님이 똥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상구는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교무실로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합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한번 감투를 씌워줬더니 너는 거부했다 이거야. 나도 어떻게 너를 변화시켜야 될지 담임선생님으로서 걱정이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측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본다. 그 눈길이 내가 변하기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상구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나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지만은 너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너 변해야 돼. 그래서 그날 책가방을 들고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맞아. 변해야 돼. 이러고 계속 가다 가면 이거 안 돼. 예. 네. 그러면 변하는 방법이 있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가 확실해요? 변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 하여튼, 변하자. 그래서, 변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뭐를 확실히 했습니까? 변할 것이다라는 선택은 확실히 했어. 근데 이제 그 선택은 생각에서는 확실히 했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변화를 하는 그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탁 들어왔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상구야, 너 웃고 싶지? 얼마나 웃고 싶은지 몰라. 내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개 소리하면 애들이 깔깔깔깔 웃는데 나는 그냥 제가 왜 흉내를 잘 낼까? 그때 실제로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면서 저 애들이 저렇게 깔깔거리고 웃는데 나도 저렇게 정말 정말 웃고 싶더라고. 그러면 웃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의 선택은 이제 준비된 단계입니다. 근데 진짜 선택은 뭐가 진짜 선택이에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선택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나는 변할 거야 해봐야 내가 뭐예요? 그 연습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웃기로 선택했고 변하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뭐예요? 연습하기로 결심했어. 웃는 연습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거울을 책상 앞에 놓고 웃으려고 그러는데 안 웃어지는 거야. 왜 안 웃어지게? 우습지도 않은데 웃으려니까. 뭐 웃어도 못 웃는 놈인데 그거를 일부러 웃으려니까 쑥스러워서 못 웃겠어.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탁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처럼, 그 담배 피우는 친구처럼. 담배는 끊기는 끊어야 돼. 근데 못 끊겠어. 끊기 싫어. 끊고 싶기도 하고 끊기 싫기도 하고. 그러나 뭐가 참나라고요? 끊고 싶은 나가 참나다. 그 참나를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끊고 싶은 나, 끊기 싫은 나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봐야 마찬가지. 변함없어. 그렇듯이 나는 웃고 싶어. 그런데 쑥스러워서 연습하기, 웃는 연습을 하기가 싫어.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아하, 나는 변하고 싶은데 그 변하고 싶은 나가 왜 그렇게 쑥스러울까? 이 쑥이란 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거울을 보고, 와, 이거 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워낙 안 웃어봐가지고, 이게 웃는 근육이 다 마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힘껏, 이러니까요. 어떤 놈이 보고, 저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쑥스러울 그 겉에서 문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이 방 안에, 조그만 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떤 놈이 나보고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비웃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 이상하다. 내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아시겠죠? 야, 연습할 거야.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또 막,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두 번째. 나를 비웃는, 변하고 싶은 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놈이 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려서 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난다? 아, 이 속에서 나는 거야. 그게 나야. 나는 웃고 싶은데 나는 못 웃게 하는 거야. 거기서 참나와 웃고 싶은 참나 이상구, 웃지 못하게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나, 누가 만들어 놓나? 악령이 만들어 놓나.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이 이상구를 변화시키고 싶어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변화가 돼야 돼라는 마음을, 그리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까지 넣어주시고, 이제 연습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이 거짓나, 악령이 만들어 놓은 거짓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쵸? 깜짝 놀랐어. 나야?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근데 그 나는, 비웃음을 당하는 나는 변하고 싶은 나야. 와,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그 어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상구가 뭘 깨달았게? 내 속에는 두 다른 이상구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참나를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참나가 여러분 속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거기서 오기가 났어. 그래서 또, 하니까, 이 자식이 막,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또 막,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저 막 시끄러 새끼야,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발을 구르면서, 이 새끼 밟아버려야지. 그 오기야. 그 오기도 누가 줬게? 하나님이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시끄러워질게요. 그러면 일부러 막 됐어요. 예? 이거를, 이 단계를 안 거치면 변화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잠잠해지더라고. 잠잠해지. 그래서 여러분이 웃는 연습, 노래하는 거 다 쑥스러워서 못 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뭐 그 거울 딱 보고 하면 여러분 변화돼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럼 해보면요. 벌써 한 3-4일 지나면 달라져. 기분이 달라. 예. 유전자가 점점 켜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변하지 않죠. 변하고 싶기는 싶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웃어도, 웃는 표정을 지어도, 이제 그 새끼가 악령이 안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리 내서 웃기. 걸어. 그러니까 또 시작하니까 그래서 또 그러고 한 열흘이 지나서 학교에 이제 맨날 학교는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애들이 아, 이 자식 변했다. 변했다. 뭐가 변했어? 얼굴이 변했대요. 그렇잖아도 제가 거울을 웃는 연습하면서 거울을 볼 때 멍청하던 표정이 없던 애가 뭐예요? 뭔가 표정에 힘이 생기고 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리 크게 내서 올게. 그러니까 또 막 이제는 여러분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말도 붙이고 그것도 대화도 하고, 전에는 애들하고 대화하면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였다니까. 구석에 그뭐 멍청하게 있다. 네. 체육 시간 제일 싫었어. 네.
그때 뭐 체육복 입고 뭐 운동장도 돌고 그러잖아요. 딱 싫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할 때, 웃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막 해방된 기분이야. 드디어, 거짓나로부터 어떻게? 네, 자유를 쟁취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갔어요. 여름 방학이 왔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름 방학이 지나고 한 달 후에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제일 큰 소리로. 그래서 울산에 있는 우리 외갓집 과수원에 이제 여름 방학 때 가가지고 거기서 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했어. 예. 예. 야호를 처음 해봤어. 그랬더니 저 먼 산에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산울림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기분 황홀하더라. 야, 내 목소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서 와! 하고 네. 여러분, 그때가 제가 13살, 14살 때였죠. 그러니까 그게 56년. 그때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웃음치료가 처음으로 시작한대. 네. 웃음치료사도 이상구고 환자도 이상구. 그런데 그 웃음치료사를 훈련시키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웃음치료 1957년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 네. 한 달 방학이 끝나고 다 학교 가서. 그래서 저는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어. 근데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 들어와서 수업 중에 뭐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길래 제가 우와 그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상구다 상구.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날의 이 상구가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했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탁, 이제 내 건강 자체도 어떻게 확 변하고, 드디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쑥을 익히셔야 돼요. 그렇죠? 이 쑥에 밀려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어떤 5층짜리 빌라에 이제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 4층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 여자가 밑에 그물 다 깔고 뿌딱 해놨는데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답답해가지고 빨리 뛰세요. 지금 10분 내로 안 뛰면 이거 뛸 수도 없게 됩니다. 빨리 뛰세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소방관이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런데 이 전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반주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된대. 아니 뭐 불타서 죽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못 된대. 그럼 이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하다가 번쩍 정신이 딱 들어왔는데 아주 뒤똥찬 말이 생각이 났어. 이 소방관이 말하게 한다. 뛰세요. 안 뛰시면 빤쭈까지도 탑니다. 빤쭈도 탄대. 빤쭈까지는 타면 어떻게 돼? 큰일이야. 그래서 거기서 뛰었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자기의 체면, 그 쑥스러운 거, 거기에 탁 내가 가둬져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그 체면과 쑥을 지키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돼버렸어,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냥 뭐, 사업한다, 뭐 한다, 돈 번다 하면서, 뭐, 내가 교장 승진을 해야 되겠다, 뭐 어쩌고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막 밤새 가면서 하고, 막 일 자기를 막 밀어붙이고, 막 과로. 목숨을 걸어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와 그분의 그 옳은 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그냥 목숨을 걸고 추구하다 보면, 다 망가진다 이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아, 내가 쑥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아, 정말, 거짓 나를 내가 떨치고, 예, 네, 거짓 나로부터 자유하는, 정말 해탈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투병이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